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누리를자리 지역혁신청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빙그레 하루팀의 여름 김승아입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은 정릉인데요. 이곳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의 능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정릉이 있었는데 여기로 능이 옮겨오면서 이곳 지명이 정릉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능이 있던 곳은 능이 빠지면서 정동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지금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인데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주변 주민들에게는 뒷산 산책하듯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지금 계시는 정릉동은요, 성북구 서북쪽에 위치한 동으로 행정동이 4개, 그리고 인구가 9만 명이 사는 꽤 큰 동네입니다. 정릉이 이전에 오기 전에 지명을 살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을 오고 가던 짐꾼들이 이 골짜기에만 들어서면 살이 애는 듯이 차갑고 추웠다고 해서 살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릉의 구멍가게로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곳은요.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빙그레 하루팀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전시도 저희 빙그레 하루팀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직접 진행을 했고 이 전시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50년 넘은 이 공간을 빙그레 하루팀이 사용하게 된 건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시장의 공실을 공유 부엌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 저희 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무덥던 7월부터 쌀쌀해진 11월까지 저희 빙그레 하루팀의 내용을 담은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게트 코리아의 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게트 코리아는 사회적 기업고 여기 청년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랑 같이 살면서 같이 일도 하면서 같이 선정하자라는 목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K2 인터내셔널 사회적 기업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되는 청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상담도 하고 정릉시장 내 돈카페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립에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도남동이나 기름동 등지에서 인구가 급증할 때에도 이곳은 개발되지 않은 임야 지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로부터 정릉 능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이곳은 개발되지 못했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수가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국의 인재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 단지 조성이 시작이 됐어요. 정릉 주변의 임야가 민간에 불화되었고 당시 서울대 교직원들이 정릉동 599번지 일대의 토지를 불화받고 서울대학교 교직원 주택단지로 조성하면서 교수단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수단지 주민들은 재개발 문제로 고민하다가 대문에 꽃화분을 걸어두기 시작하면서 집 앞과 골목마다 꽃을 심기 시작했고 작은 축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정원축제를 열어요. 축제 기간 동안 정원을 개방하는 가정에는 각자 정원마다 이름을 만들었어요. 도자기, 연필화, 자수 전시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 그림 전시도 하고 연극 공연도 해요. 주변 미용실과 함께 80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는 머리 손질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요. 70, 80년대에 시장 중앙을 가로지르던 개천이 복개되어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이곳 아리랑 시장은 정릉동 일대를 대표하는 마을 장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중앙 통로가 차도가 되면서 이곳 상권이 확 죽게 됐어요. 이번에 간판도 다 바꾸고 국민대학교와도 연계해서 레시피 개발 사업도 하면서 지금도 아리랑 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쌀집이나 포장마차 같은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서 시골에 있는 읍내시장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최근에 백종원 골목식당도 얼마 전에 아리랑 시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곳은 제가 있는 빙그레 하루팀이 조성한 공유부엌 빙그레 식탁입니다.
옛날에 이 공간은 야채가게였다가 책방이었다가 이렇게 공유 부엌이 되었는데요. 저희 빙그레 하루팀이 기존 공간의 벽지를 뜯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이에요. 지금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고 부엌과 2층 다락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예약한 사람들이 먹거리 장을 보기 위해 주변 아리랑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입니다.